자, 오늘은 진행하던 에베소서 강의를 잠시 멈추고, 특별히 1년에 한번 맞는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번엔 왜그 감사 헌금의 사용처인 특정 목적을 얘기 안 하십니까? 예, 얘기 안 한다고 특정 목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러 부서에서 이 구제를 위해서 쌀을 사고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돌아봐야 될 일들을 계속 꾸미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드린 헌금은 그렇게 약속대로 쓰여질 겁니다. 자, 오늘은 감사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하필 본문이 사도행전 27장이에요. 여러분, 27장은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이 사건은 선상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다 보니까 유로굴라 광풍과 맞대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필 감사주일인데 유로굴로 광풍의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 의미를 좀 찾아서 우리 27장 전체를 슬쩍슬쩍 한번 스케치하듯 찾아가 보도록 하죠. 1절을 볼까요? 우리가 배를 타고, 여기 우리는 바울의 일행을 얘기하는데, 지금 바울의 입장은 가이사 황제 앞에 세워져서 재판을 위해 호송되어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라는 말은 그런 일행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로마를 얘기하겠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었다. 여러분, 이 작정되었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 배를 타는데 죄인들을 호송하는 일행만 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상인들도 타고, 군인들도 타고, 공무원들도 타고,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또 여행객도 탔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배에 입항과 출항을 결정하는 일은 바울의 일행의 건만으로 작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목적으로 탔던 그 배가 출항하기로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 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에스더서를 저녁마다 강의하면서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썼었죠.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다. 수동태다. 왜냐하면 우리가 뭘 도모하고 계획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오묘하고 전능하신 경영의 손길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특별히 에스더서를 통해서. 궁금하시면 저녁예배에 나오세요. 저녁예배. 어쨌든 여기 작정되었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출항할 날이 결정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그러니까 죄수들이 바울만 있었던 게 아니었네요. 여러 죄수들이 함께 이제 끌려가는 길인 모양이에요.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이 아구스도 대라는 말은 황제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황제 이름이죠? 황제의 군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 맡겨져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 새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우선 여기에서 이 배는 작은 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는 이렇게 수면이 낮은 곳에만 주로 이렇게 운항하는 그런 소규모의 배예요. 근데 이때 누가 같이 올라타냐 하면 여기 아리스다고도 같이 탔다 그랬어요. 아리스다고.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 꼭 기억해 두어야 될 사람인데,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꼭 성경에서 어떤 현장에서 등장하냐면 공통점이 바울이 갇혔을 때,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쫓겨다닐 때, 이때 꼭 아리스다고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 전체의 여러 인물들 중에 의리의 화신입니다. 이 시대의 김보성이죠. 의리의 화신이에요. 근데 이 의리는 인간적인 신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목적을 가진 바울에게, 그러니까 소명이 같죠. 바울에게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신의를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리가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의리가 있어야 될까요? 영적으로 예수님에게 의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신의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신의를 못 지키면 배신자라 그러고 따돌림을 당하고 낙오자가 되죠.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는 그렇게 바울이 갇히거나 굶거나 힘들 때마다, 즉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로마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러 가는 길도 아니고 끌려 재판하러 가는 길이에요. 결국 그는 로마에 가서 갇힐 것을 뻔히 알아요. 그런데 기꺼이 그 험한 백길에 올라탑니다. 참 감격스러워요. 아, 내 주변에 나를 향해 이런 동지들이 있었던가 한번 돌아보게 되죠. 그 다음에 성경을 좀 보십시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어떻게 대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네, 친절히 대했다. 앞을 잠깐 보실까요? 여기서 친절이라는 말은 신앙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인 지고한 인간애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더더군다나 신앙인이 아니에요.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이것 또한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지혜를 던져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직장에 나가시거나 학교 캠퍼스에서 학업을 하다 보면 또 개인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꼭 예수 믿는 사람만 여러분들에게 이롭게 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는 안 믿지만 굉장히 도와주려고 애쓰고 신의를 지켜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뜻밖의 있어요. 우리 저녁 예배마다 지금 에스더 강해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에스더가 왕비가 돼요. 근데 그 왕비가 되는 과정에서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전부 내시들 또는 고관들 입에서 성경 기자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사랑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 사람들에게 눈에 좋게 보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그리스도인들만 내 생명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이든지 더더군다나 믿지 않는 자이든지 선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끼리 잘 지내는 것은 더할 나위 없고 그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나랑 신앙적 이해가 달라도 그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그 사람들을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총체적인 세상의 요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율리오라는 사람이 친절하게 대해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을 좀 보십시다. 4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이게 이 항해가 지금 어떤 항해인가 하면 배가 작다 보니까 인천에서 출발해가지고 군산항에 들렀다가 장항에 들렀다가 또 목포에 들렀다가 여수로 내려가서 부산에 가서 드디어 큰 배로 갈아타야 돼요. 그래야 그 거친 지중해를 통과해서 로마로 갈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 뱃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은 배가 작은 배입니다. 자, 5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바로 이 배입니다.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이제 큰 배로 갈아타게 되었어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노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시가는 절기. 이 금시가는 절기는 속죄일을 얘기하는데 10월 어간에 걸려 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났다는 말은 시기적으로 10월 중순이거나 한 말쯤 됐어요. 그러니까 이쯤이라고 보면 좋아요. 근데 이쯤이면 뭘 앞에 두었겠죠? 10월 말경이면 이제 곧 뭐가 온다는 얘기예요? 겨울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겨울바다는 어마어마하게 험해요. 성경을 잘 보십시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시가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지금부터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이다 하되, 이제 고개를 들고 설명을 좀 들어보십시다. 저 바울은 신분이 뭐죠? 이 배에서 여러 죄수 중에 늙고 이제 머리도 벗겨지고 이런 사람이에요. 게다가 죄수예요. 근데 죄수 한 명이 일어나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항해를 감행하면 하물과 배와 여러분 생명에 큰 타격이 있을 겁니다. 궁금한 게 바울은 그 뱃길을 어떻게 잘 알았을까? 성경 전체의 기록을 다 뒤져보면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나와요.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뱃길을 무려 13번 이상을 오고 갔어요. 눈 감고도 이 뱃길은, 그리고 생리를 잘 아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아하, 이거 시기적으로 이제 겨울이 앞에 있는데 이대로 배를, 항해를 그냥 뒀다가는 큰일 나는데 하고 발언을 한 겁니다. 죄수 하나가. 그 말이 씨가 막혔겠어요? 어림도 없죠. 바로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이때는 백부장이 호송관에 위치해 있으니까, 무슨 소리요? 그리고 선장과 선주들과 함께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논리인지 아세요, 여러분? 사실은 바울의 말을 무시한 것도 표면적으로는 이유가 되지만 진짜 이유가 이 속에 감춰져 있어요. 한 겨울을 어느 낯선 항구에서 지내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소요될까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눈에 뻔한 겁니다. 빨리 도착해서 장사하고 짐 풀고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염없이 어느 낯선 항구에서 겨울을 난다고 생각해 오세요. 결국 이 논리 속에 교묘하게 감춰져 있는 것은 경제적인 손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로 이 경제적인 손해이냐 아니냐로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들을 판별한다는 데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크고 작은 사고를 보세요.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얼마 전 광주에서 무너진 아파트, 이런 수백 명의 인명피해를 낸 사고 뒤에는 꼭 무슨 논리가 감춰져 있어요? 경제의 논리, 돈의 논리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신뢰라는 측면보다는 그래 거기 그쪽이 도달 거기 그 기항에 있으면 그 식구들 먹여야지 재워야지 손실이 얼만데 빨리 하루라도 더 가서 짐 풀고 장사해야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당연한 결정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또 하나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논리가 감춰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어요. 뭐가 이긴 거예요? 배 안에 갑작스럽게 여론이 형성되고 다수가 이긴 겁니다. 수의 논리가 이긴 겁니다. 정직하게 역사적으로 보면 다수가 늘 옳았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다수의 소리가 이겼어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저 사람을 못 박으소서 온 청중이 그렇게 예수님을 연호하고 환호하던 무리들이 하루아침에 마음들이 뒤집어져서 저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힘없이 죽어가는 저 죄수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일 수가 없어. 거기는 무슨 논리가 감춰져 있죠? 정치 논리와 힘의 논리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논리가 살며시 드러납니다. 하나는 경제의 논리, 하나는 수의 논리. 여론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배는 감행을 합니다. 12절 보십시다. 13절로 건너가십시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다시 앞을 보십시다. 항해는 거칠었어요. 순조로웠어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에이 그러면 그렇지. 그 늙은 영감이 그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잠시지만은 헷갈리게 만들었나. 아이 출발하길 잘했어. 우리 판단이 지혜로운 거야. 옳은 거야. 바람도 잔잔하고 배는 얼음 위를 미끄러지듯 순조롭게 쭉 순항을 합니다. 그런데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요. 여기 유로스 플러스 아퀼라라는 합성어예요. 이 유라굴로는 우리 그 태풍이 오기 전에 그 태풍에 다 뭐가 있죠? 이름이 있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유라굴로라는 말은 바람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로스, 동쪽, 아퀼라 이 말은 아퀼로스 이 말은 북동쪽. 그러니까 뱃사람들만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바다 생리의 은어예요. 그러니까 새바람 들어온다 이렇듯이
다시 말하면 유로굴로라는 광풍은 바람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가장 거친 바람이에요.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광풍이라고 그랬어요. 광풍은 태풍 이상의 세력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미친 태풍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이게 워낙 오래된 태풍인데 사하라 태풍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찾아보면 검색해 보면 그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던지 많은 집들이 부서지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때 그런 유라굴로 광풍이 이제 배를 때린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부터 그 배 안에 탔던 사람들의 행동 거지를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이런 폭풍은 여러분들에게도 매일매일 들려지고 부닥쳐지는 인생의 시련들이고 험한 시간들일 겁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다. 15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어떡하다가 쫓겨가다가 또 나와요. 16절을 보세요. 가우다라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고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 이 모래톱을 얘기하는 거예요.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가는 대로 쫓겨가다가 그냥 쫓겨가더니. 27절,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모두 쫓겨가다가 몇 번 등장합니까? 세 번 기록이 돼요. 그냥 쫓겨가다가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이 꼭 뭘 표현하는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우리 인생의 국면을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가 의도하고 계획하고 머리 짜고 노력하고 애써서 뭔가를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더 높으신 하나님의 경륜이 작용되고 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돼요.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쫓겨다녀요. 이 시대가 그래요. 이제 저만한 나이쯤 되는 아버지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직장에서 자리에도 올라가고 여유도 생겼는데 그럴수록 가슴 한 켠이 공허가 밀려와요. 야, 이게 사는 건가? 내가 이루려고 그 수많은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냈던가? 정작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질 않아요. 왜? 평생 쫓겨다녔기 때문에. 남들이 열심히 좋은 직장 찾으니까 나도 떨어질세라 열심히 공부해서 머리 터지게 좋은 직장 잡았어요. 동료들 승진해야 되니까 나도 떨어질세라 또 열심히 공부해서 일해서 승진도 했어요. 왜 쫓겨다니는 인생이에요. 쫓겨가더니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이것이 배 안에 탄 276명의 지금 처절한 상황이에요. 어쩌면 그렇게도 우리 인생의 본질을 잘 설명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절 볼까요?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버려요. 주여.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무리하게 출항을 했던 이유가 뭐예요? 돈 아끼려고 그랬어요. 경제의 논리를 따라서, 수의 논리를 따라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목숨 앞에 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 버립니다. 여기서 엄청난 아이러니가 일어나요. 그렇게 붙들고 놓지 못하고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돈돈돈 하며 살았는데
정작 죽게 되자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 무슨 소용이 있나? 전부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스스로 그것도 얼마나 기맥힌 아이러니입니까? 성경을 다시 보세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은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다시 앞을 보세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제는 방향조차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쫓기다 보면 여긴 어디? 나는 누구지? 이게 방향을 잃은 인생들의 자조적 질문이에요. 우리 가끔 그런 질문 앞에 숨이 탁 막히잖아요. 여긴 어딜까?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뭐 때문에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애썼던가?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시간을 맞이한 거죠. 쫓겨가던 배는 그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강점이 뭔지 아세요? 강점 이상이죠.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죽으면 죽어서 갈 곳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관입니다. 쫓겨가다가 쫓겨가더니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이제는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아요. 그 말은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 다 놔버렸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이때 성경은 우리에게 위대한 반전을 소개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눈을 돌려보십시다.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이때 갑자기 이 절체절명의 배 안에 위기 속에 허름한 한 죄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바울이 말을 여기서 마쳤다면 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죠. 그런데 여기 위대한 반전이 뭐냐 하면 놀라운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우리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한 성도가 일어나서 뭘 전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지를 전해요. 결국 어떤 세상의 공동체도 어떤 상황에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 보여도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위대한 반전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이 역할을 이 세상 유라굴로 광풍이 매일 닥쳐지는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이 역할을 맡긴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돼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배의 주도권은 완전히 한 사람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성도에게 넘어갔습니다.
누구도 이 위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누구도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그 절망의 한가운데 서서 구원을 선포합니다. 27절 열나흘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스무 글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열다섯 길이라 점점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무슨 얘기냐 하면 사공들이 암초에 걸려가지고 배가 파손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큰 배에 딸린 조그만 배들이 있어요. 달아놓고 다니죠. 그게 거룻배예요. 그건 큰 배와 육지 사이를 이동해주는 조그만 배입니다. 그거를 몰래 내려놔요. 바다 밑으로. 그거 타고 도망가려고. 사공들이. 이 배는 군함이 아니에요. 알렉산드리아호는 군함이 아니고 로마 정부에 차출된 동원된 계약이 이루어진 배입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32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 바울이 말렸어요. 당신들 이 배에 있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아예 그 거룻배를 매달아 놓은 줄을 끊어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죠? 배 안에 외에는 방법이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선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 청년들은 예수만이 방법이고 길이어야지 이렇게 안 되면 기도가 안 되면 차선책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 인생의 사전에 차선책은 없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오늘 다 카톡 프로필을 바꾸세요. 차선책은 없다. 오직 예수만이 방법이다. 거룻배를 다 끊어버려요.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32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 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이에요. 2주 동안 굶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보세요. 지금 배 안의 풍경이 살벌했겠어요? 평온했겠어요? 살벌한 거죠. 거의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을 거예요. 배는 고프죠. 그치지 않는 파도에 밑에 뭐까지 다 올라온다 그러죠? 똥물까지 다 올라왔을 거예요. 널브러져 있는 사람, 병들어 있는 사람, 줄여서 눈이 충혈된 사람, 얼마나 276명이 저마다 목적지가 그리고 이 배를 탄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얼마나 신경이 곤두서 있었겠어요. 어느 놈 한번 건드리기만 해봐라. 뭔가 이게 터질 듯한 위기 속에 이제 드디어 이 배 안에 모든 주도권을 허락받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34절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뭐하고 앞을 보세요. 축사하고 떼어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이죠.
오늘 감사주의를 맞아서 유라굴로 광풍의 이야기를 연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배 안에 사람들은 지금 희망이 없어요. 어떤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떡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 했다고요? 축사. 이것이 여러분 바로 성찬식의 원형이에요.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띄워보십시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이 말은 9장은 빈들에 해는 떨어지고 길은 멀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자 어린 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내놓자 예수님이 그걸로 떼어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세요.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축사라는 말이 유카리스테오, 이게 무슨 말과 동의어인가 하면 감사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감사하시고 떼어, 떼어라는 클라우라는 말은 이 으깨어 찢어지다, 으깨어 찢어지다.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 대신 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들에게 줬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오늘날 뭐의 공동체입니까? 교회 공동체예요. 원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교회는 그런 차원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그런 허기지고 굶주려 있는 내 이웃들을 향해서 뭐 해야 될까요? 항상 먹여야 돼요. 이번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은 그렇게 이웃들을 먹이는데 소용될 거예요. 왜 그것이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 현장, 누가복음 9장의 현장은 성찬식의 현장이 아니에요. 그냥 굶주린 자들을 예수님이 들판에서 환대하기 위한 현장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 하루 전에 24장을 넘겨보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딱 유일한 하나의 제도가 성찬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 제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 지난주는 우리가 부득이 지금 코로나 형편상 온라인으로 밖에는 진행을 못했지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성찬은 우리 일상에서 매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 공고한 이웃들을 향해서 떡을 함께 떼는 나눔이, 그 허락하신 감사를 나누는 일들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예수님은 굶주렸던 그 백성들을 먹이는데 나중에 그 퍼포먼스가 뭐의 기초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먹이러 오셨고 자기 살을 찢어주어 살리러 오셨다는 성찬의 의미로 확정됩니다. 그런데 그 성찬이 지금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절망에 빠진 배 안에 276명의 공동체 사람들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사도 바울이 그 퍼포먼스를 하고 있어요. 선상에 벌어진 환대와 구원의 역사예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는 정확하게 누가복음의 그 장면을 포착했던 겁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오늘 그 결과는 이렇게 소개됩니다.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받아 먹었어요.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여러분 한 명도 손상이 됐나요 안 됐나요? 할렐루야. 한 명도 손상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배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고 그 회복은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성도 하나가 하나님께 붙들렸던 약속의 힘이었어요. 메시지를 갖고 있던 한 성도의 힘이었습니다. 그런 감사가 온 땅에 여러분들의 환대를 통해서 여러분 누구랑 식사하는 것도 사실은 성찬이에요. 나누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이 평생 꾸임을 받지 아니하고 나누어주고 구워주는 인생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자기를 위해 사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돈 버는 사람들 보세요. 돈 버느라고 그 돈 쓸 시간이 없어요. 엉뚱한 사람들이 다 갖다 써요. 원래 그래요. 그게 순환 고리가 되어서 계속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큰 진리를 하나 터득한 게 뭐냐면 쓰는 것만 내게 되는구나. 예. 어디 모아둔 건 다른 사람들이 다 갖다 써요. 예? 쓴 것만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아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땅의 나눔을 위해서 그 나눔 자체가 뭐 하는 거라고요? 클라우, 떼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을 찢어 우리를 주었듯이 그래서 우리를 살렸듯이 떼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일관된 순종의 패턴이어야 됩니다. 이번 감사주일은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여러분 모든 일상에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